동점을 만드는데요. 네, 결국 동점까지 가네요. 아, 김대두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하면 역전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저 김대두 선수가 어렸을 때 네. 야구를 먼저 시작했거든요. 아, 야구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네, 근데 머리가 커서 맞는 헬멧이 없어서 농구를 전향했는데 아. 결국 큰일을 하고 가네요. 자, 말씀드릴 순간 자유투 라인에 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팽팽한 경기는 처음 보셨습니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전신자 감독님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데요. 보통 이럴 때 감독님들은 어떤 작전을 요구합니까? 네, 사실 보통 이런 경우 예. 제가 감독이 아니라서 모르죠. 아, 네. 그럼 나 지금 그래. 참 이상한 사람이네. 죄송합니다. 작전만 치워.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희들이 만든 건 누구라고 했지? 아, 시간 없어요. 뭔 소리예요. 빨리 작전이나 줘요. 작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분이 누구니? 하나님!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잊었어?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작전이나 달라고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승부한다. 허재, 상대팀은 아마 네가 슛을 쏠 거라고 생각할 거야. 당연히 수비가 너한테 몰리겠지. 그때 우린 그걸 역용해서 동희, 네가 슛을 쏜다. 알았지? 아니요. 야, 니네 나한테 공 돌려. 안 그럼 죽는다. 나와. 네,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남은 시간은 10초. 삐까 번쩍스의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뻗쩍스 결국 역전 우승을 해내네요. 역전이네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김대두 선수 결국 야구로 돌아가야겠는데요. 전신자는 전국 3대 3 농구대회 우승팀 삐까 번쩍스 감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녀 나이 33. 우승을 하고 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었는데 하나도 달라진 건 없었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퉁퉁 불어버린 라면까지도. 바로 그때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줄 전화가 걸려왔다. 전신자입니다. 네가 웬일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신문이잖아, 신문. 이거 뭐냐고요? 아, 전신자 감독 해임. 해임.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근데 뭘 모르는 모양인데 계약이 끝난 감독과 계약할지 안 할지는 구단주 마음이야. 아니 어떻게 몇 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없이. 말이 없긴 내가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전신자 감... 아니지. 전신자 씨. 한 대 때리고 싶다. 너냐? 네가 그랬냐? 선수 관리를 좀 똑바로 하지 그랬어. 그럼 이런 꼴 안 당해도 되잖아. 이인자, 전신자의 라이벌이다. 집에 가려고요. 하늘 아버지 집에.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나 한국 들어왔어. 너 우승했다며? 어, 역시 전신자답네. 내가 농구팀을 맡았거든. 야, 잘 좀 부탁한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니. 어? 목사님의 전화를 받느라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신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네. 목사님. 응, 그래. 왜? 신자 언니야. 안 좋아. 신자 언니가 감독을 그만뒀대요. 엊그저께 우승을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직접 물어보렴. 어? 신자 언니! 아... 그래, 이제 뭘 하려고 하니? 저 유학 가려고요. 아, 아무래도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래. 목사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 꼭 믿음의 농구로 승리할 거예요. 신자야. 하나님이 널 만드신 것 알지? 그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 신자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알지? 네. 그래. 목사님은 네가 해서 정말 행복한 일,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보네. 'Cause the Lord.